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대구의 10대 명물 중에 하나인 막창 소개하는데요. 먼저 막창 양념장만 만들고 나면요. 나머지는 그냥 구워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막창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요즘 시중에 판매되는 막창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거든요. 요게 잘라놓으면 그 동글동글한 모양이 됩니다. 오늘은 이걸로 막창 구이 한번 해봐드리면서 먼저 양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막창 양념에는 된장이 기본이거든요. 자, 이렇게 아주 많이 떴죠. 듬뿍 한 스푼 뜨고요. 물을 좀 타는데요. 저는 한 두 스푼 정도 타겠습니다. 양을 많이 하실 때는 믹서기에 갈기도 하는데요. 굳이 믹서기에 갈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을 조금 더 주겠습니다. 물은 한 4스푼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막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땅콩이거든요. 생땅콩 말고 볶아놓은 땅콩을요. 가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분태라고 해서 이렇게 잘라져서 파는 거거든요. 요게 마침 집에 쓰던 게 있어서 저는 요걸 갈아보겠습니다. 요걸 2스푼을 갈아서 넣어주시고요. 땅콩이 없으시면 혹시 아몬드나 뭐 집에 혹시 너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좀 고소한 거 있으시면 대신 좀 찌어 넣으셔도 됩니다. 매운 고추 두 개만 작게 썰어 넣겠습니다. 매운 고추 두 개 좀 잘게 썰어 넣고요. 요거는 지금 넣을 건 아니지만 대파도 조금 잘게 썰어 넣겠습니다. 마늘 다진 것 반 스푼 넣고요. 올리고당을 이렇게 한 스푼 넣습니다. 통깨 좀 넣어주시고요. 대파 이렇게 듬뿍 이렇게 하면 다 됐습니다. 여기다가 참기름을 위에다가 한 반 스푼 정도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막창 양념장 다 됐거든요. 네, 처음에는 좀 냄새가 좀 나요. 구울 때. 그런데 자꾸 구우면 고소한 냄새로 바뀝니다. 기름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기름을 한번 버려야 됩니다. 막창에서 기름이 많이 생겼죠. 이렇게 기름이 많이 생기면요, 막창을 이렇게 지글지글 튀기듯이 이렇게 구워서요, 조금 바싹 구우시는 게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양을 잘라 놓으니까 여기서 많이 본 막창 모양이 됐죠. 다 손질을 해서 포장해서 팔기 때문에요, 그걸 사서 바로 이렇게 씻어서 준비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이게 다 됐고요. 여기 이제 기름이 그냥 일반 프라이팬에서 하시면 기름이 많거든요. 그럼 이 기름은 조금 따라내시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름은 마지막에 좀 따라내시고요. 이제 마저 지글지글 고소하게 구우시면 돼요. 색깔이 진하다 싶을 정도로 저는 굽거든요. 속까지 완전히 잘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다 됐고요. 양념에 소스를 듬뿍 발라서 이렇게 그냥 드시면 되고요. 아니면 또 후추와 깻잎에다가 된장 넣고 자, 이렇게 쌈을 싸서 드시면 됩니다. 네, 맛있겠죠? 굉장히 즐기는 분들한테는 고소한 맛의 막창이거든요.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